시원한 바다가 눈을 사로잡는 충남 태안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백사장만큼이나 깨끗하고 눈부시다는데. 안녕하세요. 예. 요 멋쟁이 할머니 계시다 그러는데. 예, 멋쟁이 할머니가 아주 보통 멋쟁이 남시여 그 아줌마가 안드레 아주머니 아주 멋쟁이 아주머니요. 아니 앙드레 김도 아니고 앙드레 남이라고요? 아, 그분이 멋쟁이에요? 예. 하얀 옷만 그냥 입고 다니고 모자도 하얀 모자만 쓰고 다니잖아. 그렇게 멋쟁이지 뭐. 계세요? 예, 계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혹시 앙드레 남 어머니세요? 엄마,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 나 별명인데. 내가 바로 태안의 앙드레 남이요. 올 화이트 패션의 주인공 남영희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네, 앙드레 남이라고. 네. 놈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네. 왜요? 맨날 하얗게만 입고 다닌다고요. 티끌한 점 찾아볼 수 없는 하얀색 의상에 운동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얀색인 앙드레 남 할머니. 평소에도 이렇게 흰 옷만 입고 다니세요? 예. 아, 오늘 어디 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집에서도 늘 이렇게 입어요. 서둘러 빨래부터 하시는데요. 잠깐의 외출에도 옷에 묻은 얼룩부터 지우는 게 바로 흰옷에 대한 예의. 힘들게 살아 내가 따지고. 이게 항상 애벌 빨래 좀 해줘야 돼요. 네, 하얀 거 이런 것만.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잠시라도 앉아 있는 법이 없습니다. 내친김에 세탁기까지 돌리시는데요. 빨래할 때만큼은 꼼꼼하다 못해 깐깐하기까지 한 앙드레 남 할머니는 흰옷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비밀 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잿물을 덩어리로 사다가 여기다가 녹혀. 여기다 다 집어넣고 물을 하나 깔고 넣어놓으면 녹으면 여기 큰 통에다 이렇게 붓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다 따라 놓는 거예요. 이게 다 잿물이요. 그렇습니다. 앙드레 남 할머니가 늘 순백의 패션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양잿물인데요. 이렇게 1년 365일 유난히 흰옷만 고수하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가 처음부터 흰옷만 입었던 건 아닙니다. 단색을 좋아했어. 까망이면 까망. 뭐 쉽게 말해서 파란색이면 파란색. 단색을 좋아하지 얼룩덜룩하고 이렇게 꽃무늬 있는 건 싫어했어 원래가. 그전에 색깔 있는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그렇게 즐겨하진 않았대. 그래서 할멋쟁이 스타일이 나섰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허니. 세월의 흐름도 문제없다.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포착할 포토그래퍼 남인규. 사진 촬영에 앞서 누구보다 멋진 할머니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메이크업 도구들이 준비되는데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뭔가요? 화사하시고 깔끔한 옷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봄을 맞은 좀 핑크색으로 화사하고 젊어 보이시게 해드립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지는데요. 꽃분홍색 립스틱을 포인트로 발라주면 할머니의 미소보다 화사한 봄맞이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어디 얼마나 예뻐졌나 거울부터 확인하는 할머니.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는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데요. 다 마음에 들지 뭐. 다 이쁘게 해놨구만. 확 달라졌잖아. 10년 젊었는데 시집가게 생겼어. 잠시 후 옷단장하고 올 화이트룩으로 차려입은 할머니가 드디어 문 밖으로 나오시는데요. 앙드레 할머니가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여성으로 변신하셨네요.